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37분인데요. 네. 워낙은 1시 30분에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 15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시간이 좁은 넘는 시간인데 그동안에도 많은 이산 가족들이 애타게 찾던 혈육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네. 전화로 혈육을 찾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공개홀에 나오셔서 직접 만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어떤 할머님께서는 오라버님을 찾으러 나오셨다가요. 오라버님께서는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조카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네. 조카분을 만나셔서 반갑기는 하시지만은 돌아가신 오라버님 생각하시고 통곡을 하셨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모두 이 시간 현재까지 5,732 가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혈육을 찾지 못하신 가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찾아도 만날 줄을 모르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남과 북이 서로 헤어져서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이런 현실에서 애타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는 그분들 아니고는요 아무리 짐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분 만나야 할 분과 만나시는 분과 다 같이 아시고 만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요. 네. 이 방송은 KBS 제1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되고 제1라 라디오 그리고 사회 교육 방송으로도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과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께서도 열심히 들으시고 편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네, 중공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편지를 모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고 세 가족이 KBS에 나오셔서 중공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또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는요 생활 풍속까지 다른 중공이나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까지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생기고 하는데요. 네. 같은 말을 하고 한 핏줄을 나눈 혈액이 사는 한 땅에서 사는 북한 농포들을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때가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혈육을 만나서 이산 가족이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여론들조차도 우리의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 굉장히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네. KBS 스튜디오에서 흩어졌던 남매가 얼싸안고 있는 감격적인 사진과 함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KBS의 이 프로그램은 TV의 커다란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본보기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KBS의 이원홍 사장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6.25를 겪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민 4천만 가운데에서 3분의 2 이상이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운동은 커다란 교육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방송시설과 통신시설의 발달 그리고 가정마다 보급된 TV 수상기의 힘으로 이 운동이 지금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은 남북한 사이에는 편지나 어떠한 통신의 왕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고 전하고 한국은 북한 측에 이산 가족의 재회를 위한 남북 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뉴욕에서 네. 김기덕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를 그대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고향이 강원도이신 분과 경기도이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6.25가 터지고 나서는 38선 부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남으로 내려오셨겠죠? 물론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지도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디 지방에 계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겠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8선이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선이 휴전선이라는 소위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바뀌면서 고성으로 해서 금강산 밑으로 해가지고 금화로 해서 철원 이렇게 해서 연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한탄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산과 개성이 갈려서 옛날에는 개성이 38선 이남으로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땅으로 돼 있죠. 이 개성 지방과 이 철원 금화 바로 위에 평강 이천 회양 통천 이런 데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이산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괴 땅으로 가 있는 개성이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이산 가족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개성, 평강, 회양, 통천, 이 강원도와 경기도 지방의 이산 가족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와 먼저...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거기에 사시던 이산 가족 여러분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밤이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빨리빨리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이고 또 여러분들도 기다리시겠지만은 오늘 밤을 세워서 내일 오후까지 할 예정이니까 조금 쉬는 의미에서 노래를 우선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자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자 씨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여러 번 예고를 해드렸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방의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까요? 네, 783국에 5,592번 그리고 783국에 6,781번 두 대의 네. 대표 전화가 있으니까 여러 대의 전화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뭐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항상 메모지와 연필을 옆에 놨다가 네. 자기가 아 이분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화면에 보이시거든 네. 얼른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 공개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준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33,525번 노흥수 씨입니다. 경기도 개성시 동현동 781번지가 고향 누님 노복준 씨 십자의원 간호원이셨다고요. 6.25동란 때 북괴군에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휴전 후에 대구 통합병원에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3,525번입니다. 3195번 김점수 씨 철원군 철원면 간촌리가 고향 시아버지 박정동 씨 시동생 노천 노호 씨 남편인 박노식 씨를 찾습니다. 형부 손경구 씨 6.25 때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선창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3195번입니다.
33,360번 박만수 씨, 아버지 박대성 씨, 삼촌 춘명 춘경 씨. 아버지는 일사후퇴 당시 고향인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유리 사방지에서 헤어졌고요. 숙모님과 동생 박만호 씨는 천호동에 같이 피난 나와서 헤어져서 수원으로 간 뒤에 찾아가니까 원주로 갔다고 했습니다. 33,360번입니다. 33,603번 김학정 씨, 김흔규 씨가 아들 김춘규 씨를 찾습니다. 유교 당시 서울 흑석동 고아원에 맡긴 후에 찾아가 보니까 홍만용이라는 여자가 데리고 갔다고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본다고 하십니다. 강원도 철원이 고향입니다. 33,603번입니다. 31,587번 이영수, 병섭, 병님 씨가 큰어머니 갑순 씨, 사촌형 병집, 사촌 누나 병란 씨를 찾습니다. 사촌형은 6.25 이듬해 피난 나와서 수원 신풍고아원에 있다가 금촌고아원에 갔습니다. 큰어머니는 사촌 누나를 데리고 6.25 전에 파주 적성면에 있는 친정에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진면 노동리 영당마리 고향입니다. 31,587번입니다. 34,578번 유화자 영자 씨가 남동생 유영수 씨를 찾습니다. 고아원에서 준 이름은 김영수 씨라고요. 8.15 해방 후 양친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6.25 동안 2년 전 춘천 고아원에 맡기고 6.25 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은 춘천입니다. 6.25 전에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춘천 제사공장 옆 큰 댁에 모두 살았습니다. 34,578번입니다. 33,601번 이옥선 씨, 고향은 서울입니다. 여동생 이옥자, 일명 종순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예 1위 현바다. 일사후퇴 당시 작은 할머니가 김포에서 옥자만 떼어놓고 자기네 집그만 여수로 피난했고 6.25 전에 을지로 삼가 자로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무릎에 흉터가 있으시다고요. 33,601번입니다. 34,304번 송순녀 씨, 경기도 개풍군 밤구지가 고향. 동생 순철 순구, 부친 송명현 씨, 조카 정자 정숙 정화 씨를 찾습니다. 고향에서 피난길에 헤어지셨습니다. 34,304번입니다. 34,68번 안숙자 씨, 아버지 안이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경기 이천 백사 현방리에서 헤어지셨습니다. 34,68번입니다. 33,744번 박학순 씨,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오리가 고향. 큰오빠 장학 씨, 둘째 오빠 장봉 씨, 남동생 장금 씨, 막내 동생 학봉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 강원도 삼척에서 헤어졌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고향에서 족보하러 가셨다가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오빠들이 서울 종로가 떡전거리 부근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 후에 서로 연락이 없습니다. 그 후에 함성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3,744번입니다. 34,352번 임기분, 임기훈 씨, 아버지 임치현 씨, 언니 임기순 씨를 찾습니다. 언니들은 고향이 있고 본인은 서울 핑동 성일여관 심송자 씨 수양딸로 간 후에 구입할 수복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숙률구리 고향입니다. 34,352번. 33,813번 박암순 씨, 어머니 김매월 씨, 동생 복순, 순길, 순영, 순칠 씨를 찾습니다. 조카딸 인옥, 인덕, 인조 씨와 함께 양구 상무령리 밤살골 청송리에서 살다가 헤어졌는데 아버지는 박정덕 씨, 언니 박석순, 동생 순영 씨는 돌아가셨고 조카딸 인서인 씨는 월남에서 왕래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33,813번입니다. 33,782번 박성녀 씨, 경기도 창단이 고향. 오빠 승권 씨, 언니 소재 씨, 조카 응호, 문호, 준호 씨, 고종 사촌 한영준, 영식, 영순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철원군 지포리 방축동에 살다가 헤어졌는데 고종 사촌은 철원군 관전에 살다가 해방 후에 월남했습니다. 33,782번. 33,654번 김형녀 씨, 진려 김경자 씨, 조카딸 강양숙 씨, 8.15 해방 때 신고선에서 헤어졌고요. 1.45 때 시 양주군 동두천 모 병원에 입원했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의정부로 서울 백병원 등으로 후송 가려했다고 합니다. 33,654번입니다. 33,697번 허영자 씨, 남편 유기덕 씨, 오빠 하영아 씨, 남동생 병영대용 씨, 여동생 금옥 씨 일명 갓난이를 찾습니다. 철원군 화산리가 고향. 6.25 당시 철원군 회산리 흥룡동에서 헤어졌는데 오빠는 서울 광나루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33,697번. 33,696번 최병렬 씨, 어머니 염수분 씨, 여동생 정자 정희, 남동생 병옥, 병선, 병만 씨, 경기도 안성읍 양길이가 고향. 함흥 성천동 사가에 살다가 해방 이듬해 3월 중순 처와 월남 영등포에 자리 잡고 약 15일경 전에 가족을 데리러 가던 중 이북 증명서 교부로 못 가서 헤어졌습니다. 33,696번입니다. 33,687번 정종골 씨, 아명은 종달입니다. 어머니 김순덕 씨,
춘천에서 해방되던 해 어머니는 춘천 황금여관에 가시고 본인은 서울로 왔었습니다. 33,687번입니다. 33,573번 원동열 원동민 씨, 철원군 동성면 관우리 샘통이 고향입니다. 오빠 원동선 씨, 동준 씨를 찾습니다. 동선 씨는 일제 때 일본 해군에 있었고 그 후에 아버지 탄광이 있었고요. 동준 씨는 6.25 직전 북교군에 갔고 포로 수용소에서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3,573번입니다. 33,530번 이동옥 씨, 강원도 평강군 세포면 중평리 축제가 고향, 오빠 이동아 씨, 여동생 동월 동석 필리아 동숙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서울로 월남에서 헤어졌고 오빠는 해방 후에 세포면에서 교직 생활, 동월 씨는 세포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3,530번입니다. 33,504번 환국 씨가 형 황환구 씨, 여동생 희숙 씨를 찾습니다. 황구 씨는 145 때시 육사단 19연대 수성구 군속으로 근무, 북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여동생은 6.25 전쟁 때 충남 원양읍에까지 남하해서 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춘천시 서면 월소리가 고향, 33,504번이었습니다. 39,75번 권재원 최용금 씨가 아들 권영봉 씨, 장훈 씨, 시동생 권재관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안성군 이중면 장계리, 시동생 재관 씨는 북괴군에 강제로 끌려나가서 완주에서 보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고요. 장훈 씨는 제천 고모집에 다니러 갔다가 북괴군에 끌려가서 소식을 모릅니다. 장훈 씨 머리 뒤에 흉터가 있습니다. 39,75번입니다. 33,888번 윤윤희 씨,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논상리가 고향, 아버지 윤문종 씨, 어머니 신춘녀 씨, 남동생 석환, 여동생 오긴 씨를 찾습니다. 14살 때 계룡산 신도안으로 출가를 했는데 8.15 직후에 헤어졌습니다. 33,888번입니다. 33,887번 이용희 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가 고향, 언니 이옥순 씨, 아버지 이보현 씨는 돌아가셨고 오빠 용남 씨, 용수 씨 찾습니다. 6.25 전쟁으로 일사후퇴 당시 서로 헤어졌는데 후퇴할 때 미군차에 실려서 원주 수용소에 와서 언니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흑연면 수용소에 있다고 들으셨다고요? 33,887번입니다. 33,854번 조남선 씨, 이순식 씨의 가족을 찾습니다. 오빠 이찬식 씨, 아버지는 이연식 씨, 조카 태로, 태구, 태광, 태춘, 태형 씨, 언니 이연 씨. 6.25 직후에 장단군 장담현 3시에서 먼저 피난 나왔는데 그 후에 피난을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3,854번. 33,851번 김용만 씨, 어머니 이산옥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읍내면 세호적 고개, 해방 후 13살 때 신설동에서 살다가 왕십리역에서 헤어졌습니다. 33,851번. 33,867번 김경순 씨,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계산리가 고향, 아들 심규철 씨를 찾습니다. 145태 당시 일동면 계산리 할머니 집에 있다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고모들하고 함께 있다가 고모가 피난을 나가고 규철이는 미군 집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막내 고모 이름은 심춘자 씨. 33,867번입니다. 34,317번 김두표 씨, 강원도 삼척이 고향, 어머니 김치자 씨, 외삼촌 김치갑 씨, 해자 경자 치정 치청 씨를 찾습니다. 두 살 때 헤어졌는데요. 145태 때 강원도 삼척에서 헤어지셨군요. 34,317번입니다. 33,842번 남기현 씨, 아버지 남인식 씨, 어머니 최복순 씨, 남동생 경현, 사촌동생 기선 씨, 본인이 개성시 고려동 745번지 6호에서 단신 월남해 가지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가족의 월남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3,842번입니다. 33,825번 김성만 씨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박복동 씨, 김광열 삼열 씨가 아들 승열 씨를 찾습니다. 백부 김성범 씨, 사촌 상열 씨, 외숙 근순 씨, 홍순 이모 복순 씨와 함께 145태 씨 철원군 북면 유정리에서 평택으로 월남했습니다. 33,825번. 다음에 34,929번 박차관 씨, 강학일 씨가 딸 춘자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남면 지암리가 고향, 6.25 동란 때 원양 이모 집으로 피난 나와서 살다가 춘자 씨를 대구로 수양딸로 보낸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34,929번이었습니다. 강성희 아나운서. 33,989번입니다. 이종환 씨가 동생 이종업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앞동리 봉산에서 해방 후에 월남을 하시면서 헤어졌습니다. 33,989번이었습니다. 33,934번 외아들 백양흠 씨가요, 어머님 장옥희 씨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 월하리 9번지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 백용기 씨 고향인 개성시 야다리 개성중학교 앞집
집으로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헤어졌고 피난 당시에서 안양에서 보신 분이 있다는 소식 들으셨다고요. 33,934번이었습니다. 33,344번 황준 씨가 누님 황명남, 매형 이윤영, 형 황윤, 조카 이택순, 태우 씨 찾습니다. 형은 소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매형은 경기도 연천과 백화면 백연이, 백연이 고향입니다. 33,344번에 이어서 33,913번입니다. 강원도 금화군 금남면 양지리 샛골이 고향이신 심옥희 씨가 동생 심승태, 심금순, 심은택, 심광택, 숙부 심의환, 오빠 심윤택, 외삼촌 이만봉, 이모 세 분도 찾고 있습니다. 춘천까지 할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할머니가 동생을 춘천에서 고아원에 보내려고 미군 트럭에 태운 후 소식을 모릅니다. 외삼촌은 대성산에서 하셨고 할머니 심능, 할아버지 심능철 씨, 아버지 성함은 심내의 씨입니다. 33,913번이었습니다. 33,897번 안덕기 씨가 아들 안용식 씨 찾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개똥이라고 했대요. 6.25 사변 때 의정부 역전에서 안덕기 씨의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그만 용식 씨를 잃으셨답니다. 당시 7살이었고 얼굴이 약간 얽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금남면 난교리가 고향입니다. 33,897번이었습니다. 34,421번 김홍준, 홍영, 홍복 삼형제가 여동생 김복심 씨 찾고 있습니다. 48살 되셨을 거라고요. 6.25 때 인천 월미도에서 헤어졌고 고향은 개풍군 남면 창릉입니다. 34,421번이었습니다. 이한수 씨, 아버님 이석거 씨와 형 노수 씨 찾습니다. 함남 단천에서 부모 형과 헤어졌는데 경기도 양술이나 가평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33,974번이었습니다. 33,975번 김순복 씨, 사촌 오빠 복성, 복윤, 복희 씨가 또 딸 이숙자 씨입니다. 김순복 씨는 어머님 되시고요. 지금 이숙자 씨가 나오셨는데 아버님은 김재식 씨, 또 이얌전 씨 어머님 성함입니다. 언니 순년 씨, 동생 원백, 순옥 씨 찾는데 동생 원백 씨는 가명이고 순옥 씨가 본명이군요. 동생 한 분인데요. 양평군 용무면 공원 내에서 피난 중에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청주에 산다는 소식 들으셨고 동생 원백 씨 신랑은 선생을 하신다고요. 33,975번이었습니다. 33,890번 최은순 씨, 강원도 양구 방산면 건솔리 마오구미가 고향이신데요. 어머님 김춘일 씨, 남동생 최봉선, 최기선, 누나 확실, 여동생 재실, 매형 강흥선 씨 찾습니다. 봉선 씨는 의영군으로 안정사에서 끌려가셨어요. 9.28 수복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무학국민학교에 수용됐었고 일사학대 때 본인은 제2국민병으로 나갔습니다. 피난 중 기선 씨는 수원 폭격에 다리가 절단돼서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재실 씨는 수원에서 사셨다고요. 33,890번이었습니다. 33,896번 길종렬 씨, 평강군 천현내면 이몽리가 고향이십니다. 형 길정군 길정호, 누나 길종렬 씨 찾습니다. 강원도 이천에 종호 씨는 두고 왔고요. 종군 씨는 47년에 월남하면서 개성 밥재라는 마을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누나 종렬 씨는 46년 세포에 수양딸로 줬고요. 33,896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공개홀에 전화 확인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맞아. 내가 나야. 네, 계속 소개합니다. 34,038번 한영권 씨, 형 한영길 씨와 조카 한화자, 춘봉, 춘남, 이분 춘길 씨 찾습니다. 48년도에 강원도 철원군 북면 화산리 지방동에서 징병을 당한 다음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형님 두 분은 철원에서 6.25 때 사망하셨대요. 34,038번이었습니다. 34,028번 이오봉 씨, 준복 씨라고도 불린 분, 둘째 형 옥봉 준철 씨래요. 셋째 형 금봉 씨, 준구 씨라고 불렸습니다. 둘째 형님은 화천군 상서면 방골에 살다가 해방 후 선암면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춘천으로 가셨고요. 또 목면 오리정 가마서 벽거리 오봉집에서 셋째 형은 사셨는데요. 해방 후 의정부로 왔습니다. 아버님은 이재근 씨고요. 고향은 연천군 선암면 고동리 고래오리입니다. 34,028번이었습니다. 34,024번 강수남 씨가 동생 강용택 씨 찾습니다. 경기도 장호원이 고향이시고 아버지와 동생은 그리고 서모 네 분이서 서울로 가던 중에 수원 노송지대에서 유한근 씨 댁에 보냈답니다. 당시 7살 때 헤어졌고 아버님은 동생만 데리고 서울 쪽으로 가셨대요. 34,024번이었습니다. 34,219번
어머님은 원영실씨인데 지금 김춘자씨 나오셨죠. 이모 원영정, 이모부 김창선, 조카 준배, 창배, 외삼촌 원영순, 원영백, 원영도 시켰습니다. 해방 후 월남에서 종로 5가에서 본 사람이 있고요. 언니는 평강군에서 삼화 상점을 경영했습니다. 34,219번이었습니다. 34,439번 정기섭씨, 본적이 황해도 안양권 서하면 상열이고요. 동생 정상섭, 여동생 정순섭, 오촌 정인남, 정인록, 아들 정문식, 조카 정문웅을 찾습니다. 북에서 헤어진 것을 기억하십니다. 34,439번이었습니다. 33,923번 황장송씨,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 장치동의 고향이신데 아버님 황수진씨, 여동생 음전씨, 남동생 이름 모르고 별명이 쌍가마였답니다. 외삼촌 조용환, 조경환씨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살고 계셨는데 해방 후 18살 때 월남하셨습니다. 33,923번이었습니다. 33,995번 박월구씨가 아버님 박우설씨, 어머님 정연각씨 찾습니다. 어머님이 서울로 올라간 뒤 소식이 끊겼어요. 경기도 이천 율면 월포리 503번지가 고향이시고요. 6.25로 헤어졌습니다. 해방 전에 부친이 학자로 소문이 나서 일본 사람들이 붙들어 갔다 그래요. 33,995번이었습니다. 33,797번 김봉윤씨, 이경철씨 부부가요. 오빠 이원군씨, 이경철씨 오빠 되십니다. 조카 이명구, 여동생 정자, 시동생 김봉옥, 조카 김옥남씨 머시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철원 사유리 사방제에서 헤어졌는데요. 아버님 성함은 이주호, 어머님은 변씨입니다. 33,797번이었습니다. 34,338번 우문종씨, 아버님은 우봉춘, 어머님 이복순씨인데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 우봉기씨, 사촌형 우문선, 아명은 복동씨고 우문길씨, 아명은 복덕씨입니다. 동생 우문학씨 찾고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인천 배달이 시장 부근에서 6.25 직후에 자전거 수리점을 했습니다. 동생 우문학씨는 인천 화랑고원에서 53년에 봤다고요. 머리에 동생이 기역자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34,338번이었습니다. 33,982번 남동생 곽인봉씨가 옥화 옥금씨와 함께 누님 곽옥희씨, 매형 헌정옥씨 찾습니다. 6.25전에 내미러니로 출가하셨고 가족만 따로 나오셨어요. 광나루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 오동리 776번지가 고향이십니다. 33,982번이었습니다. 34,273번 동생 이순덕, 이규동, 이순자씨가 오빠 이규천씨 찾습니다. 아버님은 이을보씨, 어머님은 현정순씨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서남면 기존이가 고향이시고 지금 오빠 사진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서울 구문동 옛날에 모랜말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큰오빠는 철공소에 다녔습니다. 34,273번이었습니다. 33,700번 이용섭, 이종식씨가 사촌형 이용식씨, 숙부 이우복씨를 찾습니다. 이우복씨는 찾으셨네요. 숙부님은요. 네, 고향은 흥남시 서허리 서호여자 중학교 앞입니다. 일사후퇴 때 학도병으로 입대하면서 헤어졌고요. 입대한 부대가 국군 수도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33,700번이었습니다. 33,505번 아버님은 이원봉씨고 여동생은 이완순씨입니다. 아들 이완영씨 찾고 있는데 대신 나오셨군요. 네, 해방 유견하던 1월 정초에 살구제 집에서 원주로 가면서 1년을 아버님을 모셔가겠다고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가평군 삼면 행현리입니다. 33,505번이었습니다. 34,590번 김진용씨 오빠 되시고요. 아버님 김만복씨, 어머님 이혜숙씨 두 분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을 찾고 있어요. 김진희씨, 외삼촌 황상열씨입니다. 6.25 때 외삼촌 댁으로 갔다 피난 오는데 헤어지셨어요.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판부리가 고향입니다. 34,590번이었습니다. 35,016번 이수찬씨가 아버님 이태영씨, 68살 되신 이태영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인천시 화수동 화도곡에서 헤어졌습니다. 북계군에 끌려서 함남 신고산까지 갔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인천 대한지분에 다니셨습니다. 아버님 특징이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 것이고요. 이수찬 씨 외에도 형제분 수광, 수익, 수철 씨가 계십니다. 35,016번이었습니다. 34,199번 이영세, 이형세, 이춘세 이렇게 세 형제분이요. 여동생 이옥세 씨 찾고 있습니다. 43살 되신 분, 6.25 전에 파주군 교하면 괜돌에서 실종되셨어요. 고향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입니다. 34,199번이었습니다. 34,170번 편순옥 씨가 조카 편점식, 편구현 씨를 찾습니다. 지금 부인이 되시 나오신 것 같은데요. 6.25 때
애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아이들 세 명 중 큰아이 둘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편점식 씨는 당시 6살에서 8살 정도 이마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금붕어 장사를 했고 풀집 할머니 집에서도 사셨습니다. 34,170번이었습니다. 34,032번 탁갑순 씨가 동생 탁광배, 탁천배 시켰습니다. 도남동 집에서 나간 후 생사불명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독바오가 고향이시고요. 34,032번이었습니다. 34,031번 김순자 씨, 아명은 갓난이신데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행랑기가 고향이시고 동생 김한규, 김찬규 씨 찾고 여동생 이름 모르지만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이사가는 바람에 동생 3남매와 이별하셨는데 행남기에서 파주로 이사하셨습니다.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행남기가 고향이시고요. 34,031번이었습니다. 34,234번 안민수 씨, 안인수 씨군요. 안인수 씨가 오빠, 네, 안길수, 올케, 김정숙, 언니 안광수, 조카 김차연, 김요현, 김숙희, 친구 최진구 씨였습니다. 일사 때 철원군 사방제 세워졌어요. 오빠 안길수 씨는 당시에 청년 단원이었습니다. 34,234번이었습니다. 34,066번 박연옥 씨죠. 경기도 개성시 동홍동 245번지가 고향이시고 아버님 박성팔 씨, 동생 박교서 씨, 어머니 고봉이 시켰습니다. 서울 효자동에서 일사 후퇴 때 헤어지셨습니다. 34,066번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향이 경기도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헤어지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네. 783국에 5592번 두 대 대표전화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여러 대의 전화로 연결이 되니까 네. 전화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서울에서요 어머니 최순여 씨와 언니 김순옵 씨가 제주에 계시다는 동생 김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제주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주 나와주십시오. 네, 제주에 김순희 씨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네, 나와 계신 분이 김순희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서울의 화면에 나오신 분이요. 확인을 해보십시오. 서울 화면에 나오신 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네, 어머님 되시는 분이랍니다.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여보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김순희예요. 그 동생 이름은 알아요? 동생 이름은요. 고안에서 지어줬다는데 정영복이라고 지어줬대요. 거기서 예? 정영복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 예. 전무라고요? 정영복이요. 정영복이라고 네. 지어줬답니다. 동생 이름을. 동생 이름 잘 모르나 봐요. 서울의 어머님 지금 네. 저 김순희 씨가 말이죠 턱 밑에 흉터가 있고 또 네. 엉덩이에 흉터가 있다고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어머님 턱 밑에요? 턱 밑에도 흉터가 네. 있고 턱 밑에 흉터가 있고 또 엉덩이에도 흉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저기 어떤 여자가 어디서 산 거 기억나요? 네. 어디? 어디쯤? 저기 광주 천혜 경로원에서요. 네. 그 원장 말씀하시는 것이요. 한 2, 30명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예. 광주 무등육안으로 보냈대요. 예.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가 4살인가 3살인가 들어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18살까지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4살에 들어오시기 전에 기억은 없으세요? 막 형제들 많고 그런 거는 기억해요. 또 어디에 사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어디에 사는 거는 막 산이 산도 보이고요. 예. 산이 막 빨개요. 저 그러면요 네. 제주요 네. 저 형제지간 중에 이름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몇 언니가 나와 계신다고 그러는데 언니 얼굴 보면 다섯 살 먹어서 헤어졌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4, 5세 때 들어왔대요 거기. 예? 4, 5세 때 4, 5세 때 들어왔대요. 4, 5세라고 알고 있다고 아니야 4살이나 5살 저 목에 흉 저 턱 밑에 흉이 있다는 것은 무슨 흉입니까? 저도 모르죠.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쪽에 지금 흉터가 있으십니까? 좀 아, 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조금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크지 않은 흉터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네, 아래 턱이군요. 네. 네. 그런데 네. 뭐 며칠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이제 고아원에서만 이 자리 갔겠지.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이나 형제들의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억은 전혀 안 나고요. 네. 어떤 여자가요. 네. 저 데려가는 것만 기억나요. 둘이 똑같이 갔나 그러고. 누 몇 명이 가셨냐 그러시네요. 동생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간 것 같아요. 근데요. 1년 저기 제가 1년 저기 먼저 들어오고요. 가가 1년 늦게 들어왔대요.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말이죠. 저희들이 네. 그러면요. 저기 언니 말씀은 지금 아버님 모습이 좀 있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니를 한번 보시고요. 언니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죠. 그러면요. 언니도 시집 가서 살았기 때문에 여보세요? 아니, 네. 네. 그러면 아직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한번 기억이 날 만한 거를 얘기해 보세요. 오빠 둘하고 언니하고 있던 생각이 안 나요? 형제들 많은 거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쭉 나오면 국민학교가 하나 있고 거기 나려면 그 돌다리가 있고 칭칭다리가 있는데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 살던 집이요? 네. 살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요? 막 마루도 있고요. 네.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나보고 빨리 나오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 마당도 있었어요? 저기 밖에가 막 사람들 서 있고요. 빨리 나오라는 그 기억밖에 그러니 안 나요. 그러니 네 살 다섯 살의 기억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 그때 헤어지실 때가 네 살이셨다 그러는데요. 아니 다섯 살, 세 살. 네. 그리고 동생은 세 살 때고 저 지금 김순희 씨는 다섯 살 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4, 5세 때 들어왔대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맨 마지막 저 따님 보신 거는 언제였었어요? 아니 그때 데려가건 못 본 거지. 그때 누가 데려가신 거는 분명한가요? 누구신가요 그분이? 근데 그 양반이 어디 사는지 지금 몰라. 모르죠.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데려가셨어요? 저 집이요? 네. 집이 저 그러니까 초가집이었는지 아니면은 기와집이었는지 방이 몇 개나 됐는지 또 마루에서 저 마당까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대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게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방은 하나고요. 하나에서 막 형제들이 여럿이 막 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요.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요. 네, 그러면 네. 우선 저 문 열고 막 나오면은 전봇대 하나 쓴 거 몰라요? 그런 거 전봇대가 딱딱 하나 서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죠? 근데요 네. 나이가요 거기 가니까 고안에 가서 이번에 갔거든요. 네. 가가지고 한 36, 7, 5 정도 됐대요. 지금 5시면 정확하지? 네. 그러니까 몸에 무슨 저 특징 같은 것도 없었던 모양이죠? 김순희 씨? 어딘가 뭐가 있는데 김순희 씨? 어려서 네. 혹시 뭐 고향이 어디라는 말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으시던가요? 네. 모르세요 아직? 네. 네 살이셨는데요. 정말 저희들이요 전화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화로다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해보고요. 다시 한번 네. 그리고 딴 분들 소개를 드리면서 네. 그렇게 해보죠. 네. 제주 저 김순희 씨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언니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하도록 해드리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해 보세요. 네. 네, 기억을 천천히 하시고 자 그러면은 네 이번엔 서울 계속해서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개홀에 나와 계신 분들 고향이 경기도이시고 강원도이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들으시고요. 확인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현지 빠지세요.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네. 34,445번입니다. 정순희 씨, 용희 씨, 경기도 가평군 북면이 고향입니다. 동생 용화, 용현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전 막내 용현이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6살 때 언니와 헤어져서 아버지와 서모를 따라서 회양으로 간 후에 7살 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34,445번, 34,726번 방효득 씨, 동생 효식 씨, 숙부 박봉원 씨를 찾습니다. 6.25 피난 당시 형이 외갓집에 데려다주고 형은 숙모와 피난 갔고요. 동생은 미국인이 데려다가 충주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성군 문망면 포진이가 고향 34,726번입니다. 34,795번 박철수 씨, 아버지 박춘서 씨, 형 박완수, 누나 완순 씨, 외사촌 수천 쌍순 복천 씨를 찾습니다. 48년쯤 아버지와 누님이 집을 나가신 후에 형은 북괴군에 징용되는 바람에 본인과 어머니와 고향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광덕리에서 살았는데 그 후에 헤어졌습니다. 34,795번
34372번 김재환 씨, 경기도 연천군 상령면 저금리가 고향 여동생 오키 씨를 찾습니다. 6개월 후에 한강교 폭파 당시에 헤어졌는데 48년 월남한 후에 식구는 영등포에 살았고 오키는 왕십리 남의 집에 살았었습니다. 34372번. 34736번 윤하병 일명 한병 씨, 형 윤오병 씨, 조병 씨, 조카 전중, 형수 이화춘 씨를 찾습니다. 큰형이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두현리 세골에 살았고 6.25 1년 전 개풍군으로 간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작은형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임리 세지루계에서 6.25 전에 북교군에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34736번입니다. 34349번 오순옥 씨,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 차탄리가 고향 아버지 오겸상 씨, 오경삼 씨, 남동생 오정호 씨를 찾습니다. 일사 때 외갓집과 같이 비난 나오던 중에 동두천 부근에서 헤어졌는데 황해도 친척 오빠를 따라서 이불 보침이 없고 오다가 경기도 연천과 동두천 사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7살. 34349번. 34334번 김종겸 씨, 누님 김복순 씨, 동생 정순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윷공장 구리고 피난은 전주시 삼녀면 피난민 수용소로 갔고요. 큰 집하고 삼녀면 피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어느 집에 주었습니다. 34334번. 3582번 조남득 씨, 이임순 씨가 아버지 조석구 씨, 큰아버지 조성구 씨, 사촌 누님 조남순, 6.25 나던 해 봄에 결혼했는데 그해 7월 피난으로 해서 헤어졌습니다. 조남득 씨가 145태시 출생했고요. 경기도 개풍군 임암면 한우물이 고향 3582번입니다. 34414번 임문식 씨, 경기도 이천루비 고향, 아버지 임상용 씨, 어머니 장태순 씨, 누이동생 임음전 문길 씨, 백부 임성진 씨, 사촌 춘선 손자 매부 장덕진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때 헤어졌는데 백부 임성진 씨는 마포 신공덕동에 살았습니다. 34414번입니다. 34384번 김춘자 근태 씨가 여동생 김혜숙 씨, 아버지 김봉식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작은아버지를 찾습니다. 145태 때 아버지하고 같이 피난 나오다가 전라도 광주에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이후 헤어졌는데 아버지는 고향 철원군에서 상업을 하셨고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고향집은 원산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고 철원역이 있고요. 여동생과는 종암동에서 헤어졌습니다. 34384번입니다. 34319번 송원섭 씨, 아버지 송영숙 씨, 여동생 이름을 모릅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은 사변 중 동란 중에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에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여동생은 피난 당시에 심한 병을 앓아서 안양 근교 산 밑에 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주건리가 고향 34319번입니다. 34437번 김점순 씨, 셋째 오빠 김천복 씨를 찾습니다. 6.25 이후 수원에서 헤어져서 소식을 모르던 중에 안양에서 이름과 나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가 고향입니다. 34437번입니다. 34584번 이철의 씨, 강원도 철원이 고향, 누님 이노마 씨를 찾습니다. 상주에서 6.25 후에 헤어졌습니다. 34584번, 어머니가 대신 나오셨죠. 네, 34455번 조용기 씨, 동생 조용재 씨를 찾습니다. 6.25 전에 춘천 남면에서 헤어졌고 고향은 강원도 금화군 인남면 오은리, 조형섭 형은 찾았습니다. 34455번입니다. 34893번 황응주 씨,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중리가 고향, 아버지 황덕현 씨, 어머니 최옥순 씨, 형 황석주, 여동생 인주, 동생 예주, 득주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단신으로 월남하셨습니다. 34893번입니다. 34386번 권승천, 승혁, 승덕 씨가 형 권종선 씨, 사촌 준택, 동생 용길, 조카 순예, 사촌 금옥필려 씨를 찾습니다. 8.15 후 지주로 몰려서 형제가 모두 헤어졌는데 본인과 동생은 금화 와수리 큰형댁에 살다가 6.25 직후에 금화에서 헤어졌습니다. 김하군 김화 움내리가 고향 34386번입니다. 34619번 최옥란 씨, 강원도 속초가 고향, 어머니 김분남 씨, 동생 명구 재봉 씨, 속초 국민학교 옆에 살다가 21사단 군인과 결혼해서 서울로 간 다음에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 후에 두 번 만나고 소식이 없으시다고요. 34619번입니다. 32207번 문정희, 문순희, 최태학 씨가 오빠 문종택 씨, 올케 최복순 씨, 조카 민자, 민숙, 민호 씨, 민자는 일본 이름으로 도시코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홍천. 강원도 양양에서 월남해가지고 홍천에서 피난할 때 원주 치악산 부근 정거장에서 북괴군의 습격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때 큰오빠가 전사하셨고요. 32207번입니다. 34492번 이강포 씨, 동생 이강훈 씨,
백업보군의 목도장 크기의 흉터가 있습니다. 고모 이기순 씨와 함께 찾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직면 강내리가 고향. 수복 당시 미군이 천호동으로 피난시켜 주었을 때 고모와 같이 다니다가 포천 사람이라는 전주 이 씨에게 양자로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허벅지 파편상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4,492번입니다. 34,270번 백옥현 2년 인국 씨가 큰오빠 백우연 씨, 아버지 백준기 씨. 일사호태 때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대전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에 수원 수용소에 있다가 가족을 찾겠다고 나선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파주군 적성면 가월리가 고향 34,270번입니다. 34,613번 이윤호 씨는 어머니 김봉녀 씨, 가평 두밀리에서 51년쯤 어머니가 제가하시고 본인은 큰 집에 있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성함은 조차복 씨고 이발사였고요. 68년쯤 양구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가봤습니다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34,613번입니다. 34,282번 김소자 씨, 일명 명옥 씨, 아버지 김순길 씨, 어머니 길 씨, 여동생 명화 명수 명복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 8.15 전에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만주에서 살았고요. 8.15 해방 때 철원군 월정면에 살았습니다. 춘천에서 편지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화천군 구만리가 고향 34,282번입니다. 34,277번 이순희 씨,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사유리가 고향 오빠 이구평 씨, 이름을 모르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찾습니다. 6.25 때 할아버지는 방앗간을 경영했고 아버지는 세무소에 다녔습니다. 동생들의 별명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불렀고 당시 방공호에서 오빠는 아군을 따라갔고요. 아버지는 4대 독자입니다. 34,277번입니다. 34,389번 박찬용 씨, 강원도 통천군 통천면 서리가 고향, 아버지 박종현 씨, 동생 박일용 씨. 8.15 후에 작은아버지 편지를 받고 혼자 월남에 있는데 6.25 전에 서울에 갔던 거주 중에 아버님께서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34,389번입니다. 33,115번 장율덕 씨, 장남 영철 씨, 차남 영원, 딸 영웅 씨를 찾습니다. 6.25 당시 강원도 양양군 주관면 문암진에서 헤어졌습니다. 33,115번입니다. 34,281번 한춘옥 씨, 삼촌 한대연 씨, 오빠 김봉수 동수, 여동생 복순 씨, 남동생 복남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 때 씨 판문점 대성동에서 헤어졌는데 당시 할아버지는 한의사를 하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대성동의 고향 대신 나오셨는데요. 34,281번입니다. 34,375번 안도전 안춘아 씨가 여동생 안정자 씨를 찾습니다. 6.25 후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 일위에서 육군 소령집 수양딸로 주었습니다. 당시 소령집은 서울시 도남동이었고요. 오빠와 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34,375번입니다. 34,346번 김봉례 전창용 씨, 강화군 월권리 장동이 고향, 큰아들 전옥현 씨, 조카딸 옥순 씨. 부가현동에서 살다가 6.25 때 전라도 일위에서 헤어졌는데 엉덩이에는 수술한 흉터가 있습니다. 34,346번입니다. 34,313번 아버지 안병로 씨는 돌아가셨는데 여동생 안명화 씨가 오빠 용기 씨, 남동생 창기, 여동생 옥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호태 씨 강원도 춘천에서 네 남매가 큰오빠를 따라서 가다가 네 살 된 안옥자 동생을 동네다 버리고 3남매만 나오다가 모 미군부대 아저씨가 서울 어느 고아원에 세 남매를 맡긴 후에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양구가 고향 34,313번입니다. 33,702번 오봉녀 씨, 강원도 평강군 고산면 문암동의 고향, 여동생 오숙자, 영자 성구 성근 성만 씨, 남동생 이름을 남동생 성구 성근 성만 씨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오광빈 씨. 삼방협에 포수를 하셨다고요. 8.15 때 강원도 평강에서 살던 가족을 방문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33,702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공개홀에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향이 강원도 경기도이신 분들인데요. 네. 혹시 내 가족 같으신 분들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에요. 네. 김영자 씨라는 분이 나오셔서 부산에 있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부산 나와 주십시오.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는 지금 어머니 되신다는 변경연 씨, 그리고 큰언니 이수기 씨, 작은언니 이을림 씨가 나와 계십니다. 한번 네. 대면을 시켜주시죠. 서울에 계신 저 따님이라는 분 모습을 보시죠. 부산이요. 얘기를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시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적어져 있는 대로인데요. 저기 옆집이 막히고요.
예. 또 배고프다 해서 주먹밥 주고요.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요. 맞소. 큰 언니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산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누구예요? 나 저 큰 언니입니다. 맞아요. 언니 얼굴은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네. 어릴 때 클 때 얼굴 입 막힌 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정이 어릴 때 클 때 모습 그대로 있으신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없어요. 정이야. 정희야 부르시는데, 네? 정희야.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으셨어요. 정희야. 네. 정희야. 울지 말고 말 들어봐. 울지 마. 울지 말고 말 들어봐. 정희야. 정희야. 몇 살 때 해주셨어요? 네 살. 정희야. 언니. 언니 말씀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쩔래? 이리 올래? 우리가 갈까? 어디 밤새도록 KBS 방송국에서 전화 받고는 잠을 한 숨도 못 잤어. 그래 이제는 뭐 만나실 때 다 그랬어. 방송국에서 우리 집을 가든 집으로 울지 말고 나가서. 진정하고 말해. 한숨 잠 못 자고. 언니 되시는 분? 정희야. 부산의 언니 되시는 분? 네. 언제 헤어지셨는데 얼굴만 보고도 그렇게 금방 아세요? 26년 전에요. 그때가 네? 몇 살이셨어요? 4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네. 김영자 씨가 4살 때요? 네. 그런데 언니 얼굴을 기억하시네요? 네, 4살 기억할 겁니다.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많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할 거예요. 저 헤어지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네. 헤어지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6년 지납니다. 26년이요? 네. 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나서 못다한 척
네. 네, 노래 한 곡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기가 막힌 그 장면이 많아서요. 네. 네. 너무나 불러보고 싶은 어머니를 네. 너무 부르시다가요. 잠깐 정신이 없어지셨을 정도까지였습니다. 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요. 네, 자, 전화번호부터 우선 알려드리고 네. 네, 서울에 계신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죠. 네,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은 2781번하고요. 783국에 5592번 전화하시면 네, 되겠어요. 강원도와 경기도가 고향이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34583번 유춘기 씨, 유영희 씨가 아버지 유봉학 씨, 어머니 윤중애 씨, 형 영기 누나 영옥 씨, 고모 유순학 씨를 찾습니다. 부모님, 형님, 누나는 따로따로 헤어졌고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가 고향 34583번입니다. 34596번 고준희 씨,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가 고향 부모, 친척, 이름, 나이 아무도 모릅니다. 6.25 때 할머니와 여동생과 피난을 나왔는데 아버지가 월정리에서 양로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은 월정리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34596번, 35064번 김종옥 기우윤 기우국 씨가 아들 기우숙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장단면 강정리가 고향 금천에서 세월이 이발소에 간 후에 소식이 없고 KL 부대에 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35064번입니다. 34474번 윤옥란 씨, 오빠, 남동생, 여동생 이름 나이 모르겠습니다. 145대 씨 강원도에서 서울 쪽으로 트럭으로 피난 나오던 중에 헤어졌는데 집 근처에는 백사장이 있었고 강원도 철원군 갈만면 뱀꼬리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34474번입니다. 34524번 김명수 씨, 어머니 고음정 씨, 남동생 흥수, 여동생 용수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시 사직동에서 헤어지셨군요. 34524번. 34555번 이원삼 씨, 경기도 장단이 고향, 큰형 이만길 씨, 작은형 관호 씨, 조카 인순흥원 씨, 아들 이창은 씨, 처 이한옥 씨를 찾습니다. 평양 종로리에서 헤어졌는데 치안대 단체에 다니다가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34555번입니다. 34594번 왕병년 씨,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관리가 고향, 큰오빠 왕병옥 씨, 작은오빠 병학 씨, 여동생 병옥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폭격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병학 오빠는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본인은 청각을 상실했으며 수원 고원에서 각기 다른 곳으로 헤어졌습니다. 34594번입니다. 32918번 이임순 씨, 강원도 철원이 고향, 외할아버지 이상근 씨, 큰오촌 이용기, 아들 이태호 씨, 오천당숙 이용아 씨, 딸 연옥 씨, 오빠 이대영 희순 선옥 철호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피난 나와서 노량진에서 사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없었습니다. 32918번입니다. 35019번 이부영 금옥 씨가 아버지 이동아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장단군 방문이 초록구리 고향, 145대 때 일산에서 방공호 구축으로 군인이 데려다 간 후에 소식이 없고 후에 수원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35019번입니다. 35272번 박현수 씨가 딸 박윤수 씨, 조카 박지수, 문수, 지수 씨 안변으로 출가하고 8.15 후에 월남했는데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 신창리 상수암 도령구리 고향, 아버지 박두만 씨, 동생 종수, 순독, 근수 씨입니다. 35272번입니다. 34977번 조명철 씨, 강원도 희양군 내금강면 속사리가 고향, 아버지 조영갑 씨, 남동생 조명복, 명운, 명록 씨를 찾습니다. 8.15 때 광산에 나가신 후에 행방을 모르고 명복 씨는 부산에서 봤다는 분이 계십니다. 34977번입니다. 강성희 씨가 계속 소개해드립니다. 34458번 언니 임복순, 임승숙 씨, 그리고 오빠 장승 씨가 함께 동생 임승환 씨 찾고 있습니다. 보천군 관인면 중리 신웃거리 고향이신데요. 보천에서 145대 때 미군 트럭에 실려서 서울 남산동 산미보육원에 수용도 했습니다. 소사일을 하던 아줌마 소개로 수양떨 갔다는 얘기 들었다고요. 보육원에 같이 있던 고향 사람은 정순덕 씨고 또 정군과 함께 4년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34458번이었습니다. 34751번 아버님은 이정규 씨, 오빠 이현철 씨 되는데요. 어머님 원간난 씨, 이정규 씨는 부인 되시겠습니다. 평강원 씨입니다. 여동생 이점순, 이명호, 이명순, 이순옥, 이순자 씨 찾습니다. 개풍군 서면 강문이 대장꾸리 고향이고요. 6.25 직전에 오빠 먼저 월남을 했습니다. 145대 당시 부친이 월남하셨고요. 이점순 씨가 강화에 왔다가 가족 만나러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34751번이었습니다.
34,279번 동생 최영순 씨, 오빠 영세 씨가 큰언니와 아버님 최석환 씨 돌아가셨고요. 작은언니 최정혜, 최영혜 씨 찾고 있습니다. 정혜 언니는 안성군 월곡면 강문리에서 수양딸로 가셔서 19살 때 집을 나왔고 6.25 때 천호동으로 피난 왔습니다. 경기도 연평군 왕등면 고전하리가 고향입니다. 34,279번이었습니다. 34,396번 이응연 씨가 아버님은 이정순 씨, 어머님은 서묘희 씨, 남동생 이재연, 이양연, 사촌 성현, 다련, 호연, 부연, 고정사촌 김영자, 김윤희 찾습니다. 개풍군 중면 천덩이가 고향이고요. 일사오 때태 고향 이곡동에서 헤어진 후 소식이 없습니다. 34,396번이었습니다. 34,463번 이창수 씨, 형님 이부창 씨, 삼촌 이치상, 사촌 이창배, 외오촌 심순문 씨 찾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지면 기곡리가 고향이시고 어려서 부모를 잃으셨어요. 외오촌과 같이 달굴이라는 동네 살다 해방 전에 헤어지셨습니다. 34,463번이었습니다. 34,461번 김인성, 임연매, 김영철, 김윤식, 김명숙 씨 이렇게 형제분이 아버님 김봉훈 씨, 작은아버님 김봉회 씨 찾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퇴천면 금사리에서 일사오 때 태어지셨어요. 34,461번이었습니다. 34,722번 우용달 씨가 여동생 우월서, 남동생 우달한 씨 찾습니다. 옛날에 살던 곳은 새마을 신장로. 6.25 1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친척 아저씨에게 사셨어요. 여동생과 남동생을 집안 할머니가 수양딸, 수양아들로 아들로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 월선 씨가 오빠 살겠다고 울면서 할머니와 버스를 타고 떠나신 것 기억하십니다. 34,722번이었습니다. 34,326번 유용성 씨가 나오셨어요. 형 유남성, 유동성 씨와 함께 누님 유복순, 이모 윤목봉, 윤월봉 씨 찾습니다. 일사오 때 3일 전에 집에 왔다 간 후 헤어지셨어요. 아버님은 유사선 씨, 병학 씨로도 불리셨는데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윤재봉 씨, 혹은 윤재봉 씨, 혹은 윤순덕 씨입니다. 34,326번이었습니다. 33,608번 서상현, 서경현, 박용옥 씨가 동생 서춘선, 서춘내, 서창현, 서춘옥, 고종사촌, 박용록, 영길, 경호, 고모부, 박수영, 고모, 서망도 씨셨습니다. 개성시 선죽동이 고향이시고 상현, 경현 씨는 일사오 때 고향에서 먼저 월남하셨답니다. 33,608번이었습니다. 34,780번 이현훈 씨 어머님 되시고요. 지금 윤항서 씨가 나오셨습니다. 형님 윤명섭 씨 찾는데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에서 일사오 때 하셨습니다.